우리 먹는 숟가락 있잖아요. 밥 숟가락 정도를 네. 이렇게 한번 호로로 뿌려가지고 밥을 퍼요. 이렇게 밥에다가 비벼서 먹으니까 훨씬 맛도 좋고 예, 몸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는 그런 기분을 받아요. 어때요? 말도 안 하고 먹어. 너무 안 됐어요? 다 네. 비웠어요, 어느새. 아니, 맛을 표현을 하시라고 이렇게 앞에. 아니, 진짜 맛있어요. 전 들기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저도 참기름 안 쓰고 웬만하면 들기름 쓰는데 들기름의 그 고소한 향이 씹는데도 계속 나와요. 췌장암 환자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. 찬 걸 못 드세요. 네, 맞아요. 찬 걸 드시면 복통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못 드시는데 쌀하고 찹쌀이 있으면 쌀도 따뜻하지만 찹쌀은 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. 따뜻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부드럽기 때문입니다. 몸 안에 들어와서 위장에 큰 무리가 없이 잘 분해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따뜻한 찰밥을 드셨던 게 비법 중에 하나고요. 또 들기름이 또 신의 한 수죠. 맞아. 들기름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혈관 안에 찌든 기름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몸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몸에 염증 없애서 췌장암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날이 좀 추워지잖아요. 이렇게 찰밥에다가 들기름에서 먹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근데 이 까만 물을 수시로 드시더라고요. 아, 예. 이거는 이제 차가버섯인데. 네, 차가버섯인데 이제. 제가 이렇게 1리터 그런 병에 이제 요거 티스푼을 분말가루 티스푼을 한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지금 6년째 제가 복용을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차가버섯 얘기는 참 많이 듣는데 네네네. 차가버섯이 뭔 어떤 버섯인지 사실 모르겠거든요.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다. 네. 우린 뭘 알고 차가버섯 그러고 있었지? 제가 좀 설명을 없는데?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 차가버섯이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입니다. 자작나무요? 네. 비싼 나무잖아요. 그 자작나무도 특히 40도 이하, 영하 40도 이하의 기온이 40일 이상 지속되는 북이 42도 이상의 추운 지방에서 자란 자작나무에서 기생하는 차가버섯이 말만 들어도 가장 귀하겠네요. 품질이 좋은데요. 예. 이 차가버섯이 자작나무에 생긴 상처를 뚫고 들어가서 자라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은 자작나무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해물질을 분비해내게 되잖아요. 그게 바로 플라보노이드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성분들입니다. 그래서 이 차가버섯 자체는 자작나무가 내뿜는 그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차가버섯의 성분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성분을 크로모겐 콤플렉스라는 이름으로 네. 붙여놨는데요. 예. 이 크로모겐 콤플렉스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요.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뭐 각종 암 환자분들이 즐겨서 드시는 음식입니다. 네. 아마 이 차가버섯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그 성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예.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. 아, 예, 예. 네, 아마 언뜻언뜻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성분이 바로 천연 항암제로 알려져 있는 성분이거든요. 그래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암 환자분들한테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차가버섯이고요. 지금처럼 이렇게 좀 물로 음용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드실 때 조금씩 활용해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혹시 이 차가버섯 분말을 이제 먹을 때 주의사항은 없습니까? 주의하실 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요. 네.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너무 팔팔 끓는 물에 바로 넣어버리면 혹시나 이 영양소가 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래서 우선 물을 끓이시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식었을 때 그 위에 해서 섞어서 드시는 방법.